모의고사 한국사 3회 들어갑니다. 3회 보면 1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옵니까? 고인돌이 나오죠. 고인돌 자체도 시험 문제를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강화도, 고창, 그 다음에 화순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그럼 이건 청동기식이죠.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니까. 그러면 뭐 갑은 평범하게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철제 호미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거는 철기식이 가야 되는 거죠. 틀렸고, 소각근은 쟁기를 써서 밭을 갈았다. 이것은 우경에 의한 심경법은 삼국 시기에 가서 가능하고, 삼국의 전성기인 4, 5, 6세기 다 가능합니다.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기록은 없지만 생산력이 발전돼 있었을 것이니까, 단 기록으로는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우경에 의한 심경법을 보급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병은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이삭을 잘랐다. 그렇죠. 청동기 시기의 농기구로서는 청동기 제품의 농기구는 없습니다. 단 간섭기는 여전히 이제 농기구로 쓰여서 반달 모양의 돌칼, 바퀴날 도끼, 홈 자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비파용 동검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다. 그래서 비파용 동검이든 세용 동검이든 이것은 청동 검으로도 쓰고 창으로도 썼다면, 왜냐하면 연결 부위가 밑에 이제 승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식이라고 그랬죠. 또 피홈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피를 빼는, 피가 이제 흘러나오게 하는 용도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무기로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정, 이게 맞겠죠. 4번. 참고로 미속리직토기, 그 다음에 거친 줄무늬 거울, 그 다음에 고인돌,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표지물로 4개 나오는 거 있죠. 예컨대 고인돌, 또 거친 줄무늬 거울, 그 다음에 미속리직토기, 또 비파형동검,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2번은 가나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가를 보니까 문벌폐지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라. 이거는 갑신정변 정강14조. 나는 관리의 채용에는 이제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지보를 타파한다. 지역과 가문을 타파하라. 이거는 농민전쟁 패전개혁안. 지방관을 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의회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 이건 독립협회 헌의 6조죠. 그러므로 순서는 가나다인데, 가는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주장했다. 평범합니다. 나는 노비문서 소각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혁도 주장했죠. 토지는 평균 분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3번에 독립협회는 공화정이 아니고 입헌군주제죠. 우리나라에서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했던 단체는 신민회, 1907년부터 11년, 요걸 들어줘야 됩니다. 틀렸죠? 4번에 다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그렇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말 나왔으니까. 헌의 6조에. 그래서 다는 요건 맞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3번은 다음 기획문에서 밑줄 친 그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멀리 바다를 두고 토암산, 토암산을 올랐어라. 이런 노래도 있죠. 토암산,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 그곳에 도착했는데, 인왕과 사천왕이 조각된 네모난 전실을 지나서 둥근 모양을 이룬 주실로 들어갔다. 햇살이 바다를 건너서 부처님 얼굴에 닿았을 때, 나는 그 곁에 섰는데 그것은 지금도 잊기 힘든 행복한 순간의 추억이다. 자, 이건 뭐냐면 석굴암 본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석굴암이기 때문에 이거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여기는 석가모니불이 본전부를 딱 배치돼 있죠. 아미타부처를 모신 게 아니라 석가모니불입니다. 아미타부처를 모신 주신포양식의 건물이다. 이거는 부석사죠.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요거 무량수전에 들어가면 이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데, 이건 서쪽에 서방 정토 극락왕생하소서 이걸 기원하면서 아미타 신앙이 반영된 절이다. 반면에 관음 신앙이 반영된 절은 양양낙산사, 여기 해수 관음보살이 있다 그랬죠. 이건 부석사를 들어주셔야 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진흥왕 때 세워진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은 황룡사, 그 다음에 흥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인 것이지만 황룡사는 진흥왕 때 세워진 거죠. 이렇게 들어주면 될 거고요. 기하학기법을 응용해서 세워진 인공석굴사원이다. 그렇죠. 아, 이게 답이다. 또 세계유산이기도 하고, 또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다층 건물이다. 이건 뭐냐면 현존 목조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지만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5층 탑 할 때는 요거는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을 들어둬야 됩니다. 요거는 17세기죠. 조선 17세기의 목조 탑입니다. 법주사 팔상전. 사명대사가 창건하는 데 기여했음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요거는 3번 석굴암이니까 이걸 자연석굴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인공석굴 사원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3번이고 4번 밑줄 친 왕이 시행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왕이 명해서 성균관을 다시 짓고 그를 판 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했으며 경술이 뛰어난 선비들을 택하여 교관으로 삼았다. 경학에 뛰어난 사람이죠. 이에 그는 다시 학칙을 정하여 이 학칙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디? 아 고려 전기 같으면 도병마사가 하는 것이고 매일 병린당에 앉아 경전을 공부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토론하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성략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다. 요거는 공민왕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공민왕인데 이인임 일파를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이거는 누구냐면 우왕 때 예컨대 이성계의 세력이죠. 그 다음에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 폐지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국민왕의 대표적인 또 왕권 강화 정책이면서 반원 자주개혁 정책이기도 하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화약무기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등록을 편찬했다. 총통등록 이거는 조선 세종 때입니다. 단 화통도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왕 때죠. 1377년에 총통등록. 세종 때입니다. 삼강행실도 이것도 세종 때죠. 단 이륜행실도는 중종 때 16세기. 오륜행실도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8세기 정조 때 간행됐던 윤리사입니다. 답은 2번으로 가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다음 주장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 시대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에게 이웃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 곧 교류를 맺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서 결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최익현의 포고 팔도 3인이기 때문에 최익현이 마지막으로 개긴 것은 결국은 이거는 을사의병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스스로 외교관계를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볼 때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을사리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그럼 1905년 11월 17일 을사리각이니까 이것에 대한 저항이 바로요 포고 8도 3인입니다. 최익현. 그러면 을사리각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일본의 강제 합병 조약 체결 이게 1910년이죠. 총독부가 설치되는 것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개혁을 단행해서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죠. 을미사변은 1895년이니까 그 다음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그죠 을사리각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거지. 그지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4번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물론 문장은 맞지만 시기가 이건 청일전쟁이 아니죠. 러일전쟁으로 바꿔야 될 거고 청일전쟁은 1894년이지 않습니까. 6월부터 1895년 1월까지 답은 3번으로 평범하게 가시면 돼. 자, 6번은 다음 서사시가 간행되어 보급되던 시기. 이건 시기 문제입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꽃 디오코 니얼음 하나니 뭐 열매도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함으로 이르러서 바다에 간다. 이거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럼 15세기 세종 때죠. 왕업을 칭송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표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세종 때니까 찌국이 세계 최초 오케이 농사직설 독자적인 농서 그 다음에 상종 고급 예문 이건 틀렸죠. 농사직설은 맞는데 상종 고급 예문은 고려 시기에 기록으로 보이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었다고 알려져 있는 책 1234년 연도가 아름다워.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 이거는 13세기 1236년도에 현존 가장 오래된 또 최고의 독자적 의서가 되는 거죠. 고려 시기에 조선 시기 같으면 향약 집성방 의방류취 이게 이제 세종 때가 되는 거고요. 칠정산 내편을 편 다 세종 때입니다. 오케이. 자경류도 그렇죠. 물시계 여기에 더 추가할 거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세종 때 예컨대 앙부일구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죠. 혼천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 단
세조 때도 15세기이긴 하지만 이제 세종 때만 고르면 그렇고 세조 때 것으로 유명한 건 뭐가 있냐면 인지의 규형, 또 지도로는 양성지의 동국지도. 이거는 과학기구를 이용한 최초의 실측 지도다라고 하는 건 세조 때고요. 여기서는 답은 경린 미음비읍 뭐 2번이 되겠네요. 7번. 가나에서 주장된 내용과 관련된 사건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 그랬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 이거는 4.19 혁명 때의 구호죠.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구호입니다. 자, 60년이죠. 나는 호헌절 조치를 철회하라. 민주헌법 쟁취해서 민주정부 수립하자. 이것은 87년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래 87년이면은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가 되는데 그때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1월 달에 박종철 물고문에서 죽이고 나서 턱 찼더니 억하고 죽었다. 이런 개망발을 이제 하고 발표하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가운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직선으로 했다가는 안될것 같으니까 4월 13일 날 전두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 헌법대로 그 당시 현행 헌법대로 간선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12월 달에 이렇게 발표한 것이 4.13 호헌 조치고 이것에 대한 저항이 6월 항쟁입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바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아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 최루탄 맞는 사건 때문에 6월 10날 바로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하죠. 60 국민대회가 열렸고 그 결과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내정돼 있던 전두환 친구 노태우가 마이 사람 직선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돼서 우리가 직선제 개헌안을 쟁취했고 그 결과 개헌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9차 개헌입니다. 직선제 그러면서 이제는 5년 단임제로 만들어졌던 거죠. 6월 항쟁. 그러면 1번은 헌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4.19 혁명 직후에 장면 정권 직전에 허정 과도 정권 때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헌은 되었었습니다. 둘다 공통점이죠. 이번에 과도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가만히 가능합니다. 가시기에 예컨대 4.19 혁명 직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런 다음에 총선 결과 민주당이 이겨서 민주당에서 내각을 형성하게 된 거죠. 장면 정권입니다. 근데 그것도 쿠데타로 이제 무너지죠. 5.16 군사 쿠데타. 61년 박정희 곧 다카키 마사오. 그 다음에 3번에 집권 세력의 부정 선거가 발생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가만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 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럼 나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1번 이렇게 가십니다. 8번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경국대전에 이들의 악행을 처벌하는 조목이 있습니다. 수령이 탐욕스러우면 이들도 덩달아서 백성을 침해합니다. 만일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변방으로 이주시켜 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악행을 처벌하는 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 밑에 있는 애들, 결국은 향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법? 원악향리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악질향리로 규정해서 수령의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것. 또 근래 이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역을 모면하고자 하나. 만약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각 고을이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일할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혹 2대나 3대가 연달아 입역했더라도 정해진 규정 외에는 면역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향리를 얘기하네. 그지? 향리. 그러면 기억. 가호의 공무를 부과하고 집집마다 징수하는 실무를 담당했다. 그렇죠. 향리가 토착 세력으로서 향촌 주민들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그렇지? 근데 디귿은 뭐냐면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해서 이득을 남기기도 했다. 얘들은 역관입니다. 통역관. 니하오 시에시.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역관이고.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지만 무과를 통해서 무반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향리는 고려든 조선이든 문과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국대전에도요, 향리에게 문과 응시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실제로는 쉽진 않은데. 그 다음에 이 서술, 그리을 자체를 문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서얼이죠. 서얼은 문과 응시가 법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과나 잡과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얼에 대해서 시험에 낼 때는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다 그럼 틀려요. 문과만 제한됩니다. 무과나 잡과는 가능하다는 거. 서울은. 그래서 여기선 기역과 니은만 향리에 대한 얘기이므로 1번이어야 되겠죠. 자, 9번은 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가는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방한다. 오, 삼포를 개방했네. 세종 때죠. 해마다 쌀과 콩 200석을 하사하고 세견선, 해마다 파견하는 배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배는 매년 50척으로 제한한다. 어, 세종 때 개해약조 15세기. 그 다음에 나는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 국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다. 원산과 인천이죠. 순서대로 부산 76년, 원산 80년, 인천 83년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었고, 일본 유항해자가 자유로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인정, 불평등성의 대표적인 거. 조일, 수호, 조규, 1876년 2월 음력으로 요거겠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다 일본과 관련되는데, 가는 교린정책의 일환으로 맺어졌다. 그죠? 조선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4대 교린이 외교정책의 기본이죠. 중국에 대해서만 4대 하는 것이고, 교린은 예컨대 여진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곧 이웃으로 여겨서 교류 정도만 허용한다. 이런 정도가 교린이에요. 이웃린자입니다. 맞고요. 이번에 가는 사명대사의 파견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에? 가가 개해약조인데 세종 때인데 무슨 사명대사가 나옵니까?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서산대사의 제자지요. 단 17세기에 사명대사는 예컨대 이 회답 겸 쇠환사라는 이름으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에 갔다가 와가지고 포로 어떤 송환 교섭을 하기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명대사는. 그럼 사명대사의 파견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러려면 기유약조가 되겠죠. 광해군 때 1609년도 기유약조, 국교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은 적절하지 않고 서술이. 3번에 나는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소조기 운효사건 이후에 체결되었대. 그렇죠. 운효사건이 바로 1년 전 1875년에 있었으니까. 나는 주권침해 조항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건 평범한 얘기들이니까 오케이. 예, 맞고 2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 사명대사와 관련된 건축물이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 법주사 팔상전. 이건 사명대사가 창건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0번은 가와나 국가의 시기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삼국시기는 항상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가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겠죠. 나라 도읍의 동쪽에 수혈이라는 큰 동굴이 있는데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는 구멍. 10월에 열리는 이 나라의 큰 행사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큰 동굴에서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한다.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나를 보니까 왕의 성은 부여시래. 부여시, 사시, 연시, 뭐 진시, 해시, 묘시, 국시, 협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은 백제지요. 부여씨를 비롯한 8대 귀족 가문 대성이 있었으니까 그걸 백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번에 4세기 중반에 가와나는 황해도 지역을 두고 대결했다. 그렇죠. 곧 4세기 백제 근초고왕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권왕. 거기서 그래서 지나가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전사하는 것이 고구권왕이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근초고왕은 4세기 중후반 사람이니까 오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세기 전반에 가는 곧 고구려는 나를 후원해서 낙동강역을 공격하였다. 예? 고구려는 신라를 후원했죠. 그래서 신라 뇌물마리간과 광개토 태왕과의 친선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기병 보병 5만을 보내가지고 400년에 경자년에 영락 10년에 5만을 보내서 딱 왜구로 물리쳐주고 내려간 김에 낙동강역까지 내려가서 금관가야가 주도하던 가야 연맹체 세력이 붕 흔들려가지고 이제는 고령 지역의 대가야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나는 신라라고 고쳐야 되겠죠. 나를 신라로 고치시고. 3번에 5세기 후반의 상황에서는 나는 가를 공격하여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런 적이 없죠. 오히려 거꾸로 가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래야죠. 언제? 475년 5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개로왕이 전사하잖아. 그럼 고구려 어느 왕? 장수왕. 백제는 개로왕 다이.
자, 그 다음에 6번 6세기 전반에 나는 가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웃 나라에 대항했다. 고구려하고 백제가 결혼 동맹을 맺은 예는 없지요. 만약에 6세기 전반을 살리고 싶으면 결혼 동맹을 살리고 싶으면 어떤 나라와의 관계냐면 예컨대 신라 버풍왕하고 대가야 이뇌왕 사이에 522년에 결혼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 대신에 신라 버풍왕 이찬 비조부의 딸 내지는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를 대가야 이뇌왕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522년에 결혼 동맹이 있게 됩니다. 그래 놓고 대가야를 안심시킨 다음에 바로 10년 뒤인 532년에 금관가야를 먼저 버풍왕 때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진흥왕 때 가서 562년에는 이제 대가야까지 병합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혼 동맹이라고 할 때는 백제와 신라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건 5세기 말이죠. 493년도에 이때 2차 제라동맹 그때는 백제 동성왕하고 신라 소지 마리칸 사이에 동맹 관계 때는 이제 결혼 동맹이 있었고 물론 1차 동맹은 공수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건 5세기 초죠. 433년 백제 비유왕과 신라 늘지 마리칸 사이에 그때는 공수 동맹이었고요. 6세기 전반을 살리고 싶고 결혼 동맹까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신라 버풍왕과 대가야 이뇌왕 사이에 522년에 결혼 동맹이 체결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선 맞는 것은 1번만 타당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11번. 다음 비문에 글을 지어 반포한 구강의 정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주의 불비 내 군자지 공심. 비이 불주 식 소인지 사의. 주는 둘레주자입니다. 두루두루. 그래서 원만해서. 불비, 그럼 비교한다는 뜻이니까. 비교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 있는 거죠. 두루두루 원만해서 편벽되지 않고 차별되지 아니한 것은 내 이에 내 자야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비이불주 편벽되어 원만하지 아니한 것은 비이불주하면 식 마침내 식자입니다. 마침내 소인지 사의라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니라. 이건 영조의 탕평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영조가 탕평비를 건립하고 거기에 새겨져 온 글귀죠. 그러면 영조를 떠올려야 되니까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영용 아유 많이 나왔다. 장영용은 정조 때의 친위부대죠. 민생안정을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했다. 오케이 요거겠네 그지? 균역법 1750년에 금의형을 설치해서 오균형 체제를 갖췄다. 이건 숙종됐죠. 자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오균형은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먼저 창설되고 설치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어영청 총흉청 수어청 이건 인조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금위영 이건 숙종 때 이건 숙종이죠.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겠다. 이건 정조 때 있었던 일이죠. 정조가 하다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2번이 영조죠. 아주 평범하게. 다음 12번 근대의 화폐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당백전, 이건 흥선대원군 때 1865년에 한 6개월 정도만 쓰였던 화폐입니다. 일당백의 의미, 그러나 악화가 됐던 바람에 뭐 가치도 기본이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니라 해가지고 유통시키려고 했는데 개뿔 100배는 원래 거기에 주조되는 데 들어가는 화폐 금속 내지는 뭐 가치가 100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대여섯 배밖에 되지 않는 건데 명목상 100배라고 이렇게 해놓고 유통시키다 보니까 계속 그걸 신뢰의 문제인데 오히려 그것이 유통돼가지고 기존의 상평통보는 겁나게 빨아들였는데 그 당백전을 가지고 정부에 세금을 내고 할 경우에는 안 받는단 말이죠. 왜? 악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통화량 남발 이런 의미만 돼서 결국은 물가 앙등을 초래했다.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각종 사업을 위해서 발행되었다.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군사비 명목 다 되긴 합니다. 주전소에서 발행한 당호전은 일본에 대한 배상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곧 발행이 중단되었다. 전환국에서 발행한 백동화는 전환국은 1883년도에 만들어진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에요. 정부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남발하여 악전으로 전락했고 이후 화폐 정리 사업 1905년 메가다 쪽발이죠. 얘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자, 다음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액면가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갑을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차등 시켰던 것이고 사라졌고 조선인 상인들의 피해를 입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일반의 기업의 남발로 물가가 급등하였다. 그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어. 당백전 발행. 이번에 기업은 경복궁 중건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그렇죠? 경복궁 중건뿐만 아니라 군사비 명목도 가능한 서술입니다. 3번의 니은은 갑오기역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뭔 소리? 갑오기역은 1894년부터 5년인데 전환국은 83년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건 아니죠. 틀렸네. 디귿은 일본인 재정 고문이 주도하였다. 그지? 메가다. 요 개새가 화폐정리 사업해가지고 갑종 판결만 받은 것만 액면가로 주고 을종 판결을 받은 것은 반띵도 안 주고 병종으로 판결된 것은 지들이 판별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그래서 조선인 화폐 자산이 다 약탈되는. 그래서 상회사도 몰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 재정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밑줄 친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양광도에 사는 벌써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죠. 왜냐하면 고려시대는 5도 양계인데 5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게 5도고 북계와 또 동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특수구역으로. 그러면 양광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진군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주현군에 편성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0세의 갑은 직역이 없는 양이니므로 그럼 뭐 농민이겠죠. 관직에는 없으니까. 12살 된 아들과 10살 된 아들이 있으며 부인과 함께 살았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민전, 오호, 겁나 중요하다, 그지? 소유권상 사전이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유권상 사전입니다. 근데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이 될 수도 있고 사전이 될 수도 있죠. 수조권의 귀속 여부에 따라서. 그러나 민전에서 수확하는 것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해서 황폐해진 국유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다. 자, 황폐해진 국유지, 황폐해진 땅을 진전이라 그러는데 진전 중에 공전의 진전을 경작하는 경우는 3년간은 경작하는 자가 다 먹는다, 수확량을. 그런데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쌀을. 그럼 몇 분의 몇을 바치느냐? 4분의 1입니다. 공전의 지대는 4분의 1, 반면에 사전의 지대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사전도 진전을 개간해서 경작하는 사람은 첫 해는 수확량을 개간한 사람이 다 먹고 2년째부터 2분의 1을 내기 시작한다. 오케이.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민전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아, 민전은 민유지인 거죠. 그죠?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민유지를 민전이라고 한다면 민전은 수조권상으로의 성격도 있고 소유권상으로의 성격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이라고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혹은 사전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공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국가나 관청에서 생산물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땅. 그러므로 국, 관청, 수조지가 되는 거예요. 수조지. 반면에 사전이라고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경우는 전주 수조지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가 전주니까 관리 수조지. 이런 경우는 사전으로 분류가 되는데 단 수조율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얼만큼 내느냐. 수조율은 10분의 1인 거죠. 10분의 1. 유조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 민전은 소유권상으로는 자기 본인의 사적 소유지입니다. 사전입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상속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고 증여도 가능한, 증여가 가능한 사적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적 소유지. 근데 민전이 곧 없는, 그 사전이 없는 그런 무전 농민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주죠. 그래서 전호 농민인 경우에는 이거 전호다. 그럼 이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주다. 그러면 얘한테 가서 그러겠죠. 안녕하세요. 웬만큼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걸 경작하면
수확물을 얼마를 나누느냐? 지대를 나누는 지대, 그지? 그 토지용의 대가 2분의 1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한 지대는 2분의 1. 자, 이 지대라는 용어 자체는 소유권상 쓸 수 있는 용어라 그랬죠. 소유권상 쓸 수 있는 용어, 소유권이야, 소유권. 상으로 개념이야. 그런데 예컨대 공전을 소유권상 공전도 있겠죠. 그죠? 국관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라든가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 예컨대 공회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왕실 소유지, 내장전이라든가 공회전, 내장전, 그 다음에 둔전, 군대 주둔지, 학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등등에. 그럼 이것도 소유권상은 얘네가 지주란 말이죠. 그죠? 국가나 관청이 지주야. 그러면 또 전원 농민도 있을 수 있겠죠. 전원 농민이 어떤 전원 농민은 안녕하세요. 이만큼만 빌려주세요.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는 얘도 이걸 경작하는 대가로 소유권상 공전 경작이죠. 지대는 얼마를 내니? 여기서 지대는 지대기 때문에 이건 공전, 이건 사전이지 않습니까? 이건 소유권상 공전이야. 소유권상 공전. 그런 경우는 지대가 얼마냐?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4분의 1조.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4분의 1이라는 이런 비율은 무조건 지대다. 소유권상 얘기를 왜 하는 겁니다. 지대는 소유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치?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지 민전. 신라 시기 같으면 연수유 전답이나 또 성덕대왕 때 분급했던 정전 이런 것도 다 민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전을 소유한 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상으로는 지주지만 수조권상으로는 전객이기도 합니다. 전객, 그죠? 전객. 예? 그래서 쌀 받는 사람들이 이제 전주가 되는 거고, 전주. 그래서 쌀을 전조라고 부른다. 하하, 쌀. 근데 그 전주가 국가일 수도 있고, 반면에 국가일 경우는 수조권상 이 땅은 공전이라고 파악하고, 반면에 국가가 수조권을 관리한테 넘겨줬을 때는 아, 저 민전은 수조권상 사전이라고 그런다. 사사로이 개인한테 가니까. 단 소유권상 사전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쌀의 귀속이 이쪽으로 가느냐 공전, 저쪽으로 가느냐 사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상 사전은 변함이 없는데. 자, 그렇다면 기억, 주진군에 편성돼서 국경 방어를 담당해도 틀렸죠. 그럼 주진군은 예컨대 양기 지역의 군대를 주진군이라 그러죠. 이건 주현군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반면에 니은에 또 토지 소유의 결수에 따라 공물을 쌀로 납부했다. 고려미 조선 16세기까지 곧 조선 17세기의 광희군대 대동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공납의 원칙은 기준이 뭐예요? 가호입니다. 민호. 한마디로 말하면 집집마다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 결수에 따라 이건 틀렸죠. 집으로 고쳐야 됩니다. 가호 내지는 민호라는 한자로도 바꿀 수 있고, 디귿에 물려받은 민전은 매매, 기증, 임대 등이 가능했다. 마음대로 가능하지요. 오케이. 개관한 국유지에 대한 조세를 일정 기간 면제받았다. 몇 년? 국유지이기 때문에 3년간 면제. 4년째부터 얼마? 지대는 4분의 1. 편하죠? 4년째부터 4분의 1, 사전은 2년째부터 2분의 1. 그럼 몇 년간 공짜로 먹어? 공전은 3년간, 사전은 1년간 공짜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디귿 리을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돼. 자, 14번. 연표에서 가에서 라식의 헌법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52년 대통령 직선제 발췌 개헌에 따라, 이건 직선제죠? 발췌 개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원래 48년도에 대통령 간선제로 이승만이 됐고, 52년도에는 한국전쟁 시기에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든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커서 간선으로는 국회에서 대통령 될 것 같지 않다 해서 헌법을 고쳐버리죠. 이게 발췌 개헌입니다. 직선제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양원제였어요. 또 이 의회 체제가 양원제인데 양원제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구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양원제를 표방하고 뭐 바꿔놨는데, 왜냐면 한국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양원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나가 언제입니까?
의원내각제예요. 60년이죠? 여기서는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됐다. 요거는 양원제죠.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입니다. 의회가 두 개였던 거죠. 미국은 대통령제면서도 상원, 하원, 양원제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죠. 그러니까 여러 정당은 있는데 다당제인 속에서 의회는 단원제인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는 단원제라는 말은 양원제로 고쳐줘야 됩니다. 어쨌든 법제적으로 가도 양원제입니다. 구성으로 열리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 다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이 가능하였다. 예? 가 같은 경우에 발채기한 때 대통령 되게끔 했고, 또 가시기에 54년도에 4.45입 개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임이 가능했고요. 다시기에, 예컨대 63년도 대통령 직선제, 박정희가 이제 되는데, 4년 중임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67년도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데, 69년도에 마치 이승만이 했던 것처럼, 4.45입 개헌처럼 69년도에 3선 개헌하지요. 세번할수 있게끔 지가 바꾸고, 그게 71년도에 또 나오지요. 또 됩니다. 그때 김대중하고 붙었는데. 그럼 보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계세는 또 어떻게 했어? 다카키 마사오는 72년도에 유신헌법을 또 공포합니다. 이제는 횟수 무제한, 그 다음에 임기도 6년으로 늘리고, 유신헌법 체제에서. 헌법도 아니야, 그것은. 자, 그래서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라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나 시기는 맞는데, 라에서는 국회가 아니죠. 72년 체제에서는 유신 체제이기 때문에 간선 기구가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라가 틀렸고, 4번에 다와 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였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한 시기는 유신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임명직 국회의원을 3년 임기로서, 나머지는 다 6년들인데, 지역구, 지역대표는. 요거는 유신 정우회라고 칭하면서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죠. 왜?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또 추천을 받으니까. 그 추천 받으면 딱 낙점을 해주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걔네 대통령, 저 국회의원 되는 건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럼 뭐 거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는 적절하지 않고 라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맞는 것은 2번만 맞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14번은 2번 이렇게 보시되, 그러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누구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게 72년부터 79년까지인데, 여기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박정희. 물론 80년까지네. 80년까지. 박정희 예컨대 72년 하고요. 이때 6년 임기니까 78년 하고요. 두번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규하도 권한대행하다가 국무총리. 최규하도 79년도 12월 6일 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규하를 강제로 하야시키고 전두환이 빡빡이. 문어대가리 같이 생긴 놈이. 이게 80년. 여기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되고, 그런 다음에 전두환은 대통령 두번 했다 그랬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이름으로 간선기구 선거인단. 80년에. 요 전두환.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전두환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땡땡이를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많이 봤던 사례일 겁니다. 무릇 수조권자가 죽은 후 자식이 있는 아내가 수신하면, 수신전. 자식이 없으면 그 절반을 물려받으며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물려받지 못한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고 자식들이 어리면 휠양하여야 하니 그 토지를 모두 물려받는다. 휠양전. 오케이? 휠양전입니다. 20살이 안된 애들만 남겨놓고 죽었을 경우에. 자, 그럼 과전법 체제겠죠? 그럼 이 기억, 전현직 권리에게 맞는데 전지와 시지를, 아유, 전지는 동그라미, 시지는 X. 그지? 조선의 과전법은 시지는 주지 않습니다.
고려만 줘요. 전지만 줍니다. 니은 수조권을 받은 자가 농민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그렇지. 답펌 손실법으로서 전주가 직접 답펌해서 직접 걷어가는 특징이 있다. 조의 부과는 그 쌀이죠. 사전에 전주가 매년 농사의 작황을 실제로 답사해서 정하는 답펌 손실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쌀 받아가는 관리가 직접 풍년도를 지가 정하고 직접 걷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중의 폐단이 있는 겁니다. 풍년도를 벼가 다 쓰러졌는데 뭐 이만하면 대풍이야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직접 걷어가니까 아래 것들 동원해서 규정 이상으로 삥 뜯을 거고, 이런 이중의 폐단이 있는데, 이제는 직접 풍년도를 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세종 때 공법입니다. 정부 답펌이죠. 관답펌. 근데 여전히 그렇게 지정해주면, 올해는 뭐 상상일 하라 이렇게 규정해주면, 직접 걷어가는 건 여전했는데, 그 폐단이 여전했는데 그걸 바꾼 것이 이제 뭐예요? 바로 성종 때 관수 관급 방식입니다. 이제는 터치하지 마라.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줄 테니. 이게 관수 관급이야. 단 직전법 체제가 세조 때 이제 중간에 있었던 것이고요.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자, 이것도 맞아요.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는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그러려면 시급이나 가능하겠죠. 시급. 그지? 자, 시급도 언제 폐지되냐면, 신라 시기부터 당연히 뭐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는데, 시급이 언제 폐지되냐면 조선 15세기 세조년간을 기점으로 시급제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거는 노동력도 징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과정법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니은디귿 3번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과전법, 직전법, 그 사이에 세종은 과전법 체제 속에서 공법, 직전법 세조, 현직관리, 그러면서 쭉 가다가 성종 때 관수관급 방식이죠. 그거는 직전법 체제에서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해주는 것뿐이고, 그런 다음에 16세기 명종 때가 되면 직전법조차도 완전 폐지. 단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녹봉만 계속 유지가 될 뿐이고. 16번 다음 회고록에 나타난 시기에 추진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4월 중순 나는 충북 지역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 신체 검사를 받아, 키워드 그지? 징병 몇 년? 44년부터 45년입니다. 징병 40년 되니까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했다. 39년부터 곧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쭉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39년부터 45년 이건 맞아요. 농촌진흥운동을 활발할 때, 이 농촌진흥운동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강조하는데, 농촌진흥운동은 30년대 전반, 그 32년부터 36년입니다. 이 농촌을, 농민들을 뭐 잘 살게 하겠다, 농촌을 진흥시키겠다라는 구호 아래 나오는 세 가지 세부적인 정책이, 얘네들의 지배정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작농지 설정사업, 조선농지령, 조선소작조정령. 왜? 30년대 전반이 농민운동이 최고조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회유하고 탄압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기 위한 지배정책이었던 것이죠. 30년대 전반, 그러므로 이건 맞지 않고, 헌병경찰이 10년대 조선동아일보의 창간을 허용하였다. 20년, 폐간은 40년, 폐간까지 쳐도 맞지 않죠. 어쨌든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돼. 겹치는 것은 17번 다음 자료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국경 내에 들어와 단속을 무시하고 도성문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꺼려하지 않아 백성들을 더욱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청에 도움을 청한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걸 왜 청하니 잡것더라. 보잘것없는 무리를 수령이나 감사가 제지하지 못하고 큰 세력으로 만들고는 끝내 초토사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천근짜리 쇠뇌를 생쥐에게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남규가 상소하기를 이런 씨.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청의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모군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토사가 포인트가 되겠죠. 키워드는 여기. 왜? 홍계훈을 농민전쟁 당시에 1894년도 양호 초토사로 임명해서 토벌을 명해가지고 내려간, 호서 지역과 호남 지역을 토벌해라 해가지고 내려보낸 관직명이 양호 초토사니까, 이거는 1894년 농민전쟁 당시 정부가요, 4월 27일 날 전주가 점령당하죠. 그래서 정부 내각에서 고종과 더불어서 민병시라든가 뭐 홍종우라든가 얘네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이게 4월 28일이에요 음력으로. 거기서 청에다가 차병을 요청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청에다가 군대를 요청하기로. 그리고 나서 청에다가
출병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날짜가 이틀 뒤인 4월 30날이에요. 그래서 청은 5월 5일날 들어옵니다. 5월 5일날. 근데 쪽발이는 그걸 구실로 텐진주학을 구실로 청이 오면은 자동방으로 일본도 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텐진주학이었지만은 85년도 갑신정변 이후에. 근데 사실은 텐진주학은 그거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4월 29일날 4월 28일날 정부에서 갑오 정권이 청병을 청의 병력을 차병 결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4월 30날 정부가 청병, 차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청에서 받아들인 것은 이제 소식 들은 것은 4월 30날 요청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청군이 언제 들어오냐면 5월 5일날 청군이 들어와요. 청군이 들어옵니다. 아산만으로 들어와. 아산만. 풍도라는 섬에. 풍도에 정박하고 있어. 청군함이. 그런데 일본 놈은 요 사이에 일본은 내각에서 이미 뭘 결정하느냐? 조선 출병을 결정합니다. 조선 출병을 결정해요. 이게 문서상으로 다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이 요청을 받고 우린 조선에 들어갈 거야라고 통보해 줘야 일본이 오게 되는 게 텐진주학인데, 이미 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조선의 출병을 결정한 날짜가 바로 청에다가 요청하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전쟁하려고 생각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왔다는 것은 그 뒤에 얘들은 일본에다가 통보를 해주겠죠. 텐진주학을 구실로. 그러면 아, 기막힌 타이밍이 된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구실로 들어오지만 사실은 전쟁하러 온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렇게 잡놈들이야. 일본 놈들이. 자, 그러면 이게 1894년 농민전쟁 때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 가장 적절한 거.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보낸다. 맞아요. 형식적 구실은 그래. 그 다음에 2번. 을. 일본인이 도성에 난입한 것은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거는 지금 농민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명성황후 살해 사건은 바로 1895년 음력 8월 20일. 그건 그 뒤에 일이죠. 내용상으로는 맞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병, 분노한 백성들은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고 있던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이건 이모군란 때에, 이모군란 직후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죠? 재물포조약에 의해서, 그 조일 강화조약에 의하면, 배상금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한다는 근거는 그 뒤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갑신정변 때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정. 청의 출병을 요구한 것은 99년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이거는 이모군란 때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갑만 타당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1번이 되겠어요. 자, 18번. 간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간은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능히 수행할 수 있으나 심오한 지식과 학리는 배움에 이치는 고등교육에 기대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최고의 학부고 대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20년대 초반에 당연히 실패하죠. 일제식인데. 나는 조선인에 있어서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을 들자면 지식보급일 것이다. 간단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 이게 키워드네. 그지? 문자보급운동. 무슨 일보? 조선일보. 29년부터 35년. 적어 놓으시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25년, 29년부터 35년까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이 아주 그냥 부르주아 민족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온건하게. 이게 독립되겠습니까?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모두 20년부터 40년에 폐간되지만
똑같이 동아일보에서의 분할옷 운동은 31년부터 34년 사이의 개념이에요.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행된 건데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시기인 20년대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분할옷 운동은 중요하지도 않지만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구호죠. 러시아 말로. 그런데 그것은 30년대라는 것 때문에 시험을 이제 내는 거예요. 연대가 그건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입니다. 똥아. 일본의 간은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에 추진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간은 일제의 방해와 모금운동의 부진으로 좌절되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하는 건 얘들이 안 좋아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거 못하게 막은 다음에 방해공작한 다음에 경성제국대라는 거 하나 띡 만들어 놓는 거지. 3번은 간은 나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추진되었다. 순서가 틀렸죠. 가가 먼저입니까? 나가 먼저입니까? 가가 나의 실패에 따른 반성에서 추진되다면 가가 더 뒤에 가야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가가 더 먼저고 나가 더 뒤죠. 하므로 거꾸로 된 사술이죠. 틀렸고. 나는 언론기관의 선전과 지원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서 언론기관은 조선일보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겠죠. 29년부터 35년까지. 단 조심할 거. 동아일보의 분할옷 운동은 31년부터 34년. 이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위원회가 내세운 주장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주 독립의 단계요. 남북 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인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 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 곡절을 거듭해오던 바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정하였다. 어?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46년 7월부터 47년 7월까지 중도 좌파 여운형 안지용, 여운형 백남은, 중도 우파 김규식이라든가 안지용 이런 분들 중심이 되는, 또 김병로도 중도 우파예요.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에 있어서 그 전에 중도 좌파는 5원칙을 제시했고 중도 우파는 8원칙을 주장했는데 7원칙으로 합의가 된 거고 김구 선생은 찬성은 했으나 불참하셨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을 내걸고 불참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 곧 단독정부 수립 주장에 대한 반론 반대작용으로 나온 것이니까 통일정부 수립 운동인 거죠. 단독정부 수립은 아니고. 1번 틀렸어요. 2번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한 것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다 결렬되고 47년 11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열린 거죠. 국제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권 이양, 이거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한 일이죠. 여운형과 총독이 담판해가지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45년 8월 15일 날 당일날 오후에 여기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하라 이건 나오죠. 미소공동위원회를 하루빨리 개최하라. 좌우합작 7원칙에 나옵니다. 오케이. 4번. 요게 답겠네. 자, 20번. 다음 역대 통일정책의 내용이다. 가에서 다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7.4남북 공동성명 언제입니까? 72년이죠. 해방 이후에 최초로 남북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죠. 72년 7월 4일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천명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시기를 지나서 니은을 보니까 남북기본합의서 이 노태우 정권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91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13일 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거기서는 상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됐다는 거 또 남과 북은 상호 체제는 인정하되 나라와 나라로 보지 않고 명심해야 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체제는 인정한다는 말은 분명하지만 국가 대 국가로 혹은 나라 대 나라로 인정했다 그러면 작살납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는 모의고사 여러 번 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돼요. 남북 간에 하기 때문에 91년에는 이 순서 세팅해야 됩니다.
노태우 정권입니다. 이땐.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시기를 지나서 또 디귿에 보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요거는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리 6.15 남북 공동선언. 여기서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과 북한의 그 다음에 남한의 연합제 방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거 아니야? 자, 이런 다음에 달을 거쳐서 리을 14정상선언, 요거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임기 말기에 2008년 초에 이제 끝나게 되니까 14정상선언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가 또 있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니까 가시기에 이산가족 KBS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이 시작되었고 언제부터냐면은 83년부터입니다. 8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지요. 특히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제가 의미 있어서 좀 내봤어요. 또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오, 91년 9월이기 때문에 지금 91년 12월인 12월 13일인 니은 직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건 다 들어가죠. 또한 여기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이산가족 최초 상봉 85년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맞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지금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이 동해 바닷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권 98년 11월입니다. 98년. 그러니까 요거는 김대중 정권 6.15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98년이니까 이전에 있었으니까 나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통일정책에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합니다. 국민의 정부다. 현대사회 최초의 여야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선거를 통한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에요. 그 전엔 아닙니다. 물론 장면 정권도 정권 교체가 된 거긴 하지요. 이승만 정권에서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평화적인 방법은 아니었잖아. 피해 대까지.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있잖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국민 참여정부라고 얘기했어. 참여정부. 왜? 국민 참여 경선제를 토대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럼 김대중 정권 자체가 이게 98년부터거든요. 98년부터 해가지고 2003년까지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어져서 2008년 2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끈퇴 김대중 정권 중에서 의미 있는 게 바로 2000년입니다. 2000년 6.15.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했을 때 가시기에 있는 것과 나시기에 있는 것과 다시기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시기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 해로 관광 시작. 이건 포인트가 뭐냐, 해로입니다. 해로. 육로 관광사업은 언제냐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육로 관광사업은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시작 98년부터입니다. 대부분은 6.15 직후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해로관광사업은 98년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웬만해서 6.15 직후에 뭐뭐 하기로 합의라는 말 나오잖아요. 뭐뭐 합의. 그러면 6.15 직후예요. 여기다 적을까요? 뭐뭐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 이 합의한 거를 착공했다. 그럼 이거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하기로 합의, 착공. 개성공단하기로 합의, 여기, 착공. 다 여기. 그런데 이산가족 서신교환 최초, 여기. 근데 영상편지 교환사업. 그럼 영상편지는 이건 노무현 정권. 하나 조심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6.15 직후가 이제 대부분인데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 합의는 무조건 여기라고 그랬죠. 합의. 근데 그것은 착공도 여기입니다. 착공도 여기야. 착공. 그럼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뭐라고 해야 되냐? 요거는 노무현 정권 때는 아, 연결 개통 시범 은행 이런 말 해야 돼. 연결 개통 시범 은행.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십시오.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자, 해서 여기서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동해 바닷길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건 98년이기 때문에 오케이 나시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를 보니까 다시기에 다가 6.15 직후부터 14 정상선은 2007년 사이죠. 개성공업지구 건설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착공하였다. 어? 개성공단하기로 합의. 김대중 정권이야. 2000년 8월 6.15 직후. 근데 착공 노무현 정권이죠. 노무현 정권인데 착공이 2003년이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2007년 14 정상선언은 노무현 정권 말기죠. 그래서 이것도 타당하다. 2003년이기 때문에. 물론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라시기에 랄랄라. 2007년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0월 4일 이후인데 남북한 간의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가 연결되어 개통되었고 시범운행하였다. 이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04년입니다. 노무현 정권이긴 한데 14 정상선언 이전이에요. 2004년. 하기 때문에 2004년 14 정상선언이 있었던 2007년 이후가 라가 되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일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꼭 요거를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나 다 덩어리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조금 더 응용을 했어요. 응용해서 제가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이러면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그 뒤에 뭐 이명박 정권, MB라든가 뭐 박근혜 정권 낼 게 없어요. 낼 게. 그 천한 것들은 통일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인간들인 것 같아. 하기 때문에 반민족 세력이고 반민주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논대로 반자연, 반환경 잡놈들. 자, 이렇게 해서 동형모의고사 한국사 3회까지 우리가 점검해봤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4회, 5회 또 가열차게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풀 때는 항상 뭐 시기 파악하고 내용 파악하고 철저하게 자기 것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셨죠? 자,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